사람이다. 올마이 TV. 올마이 TV. 바로 들어가요. 네. 고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V.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금명신당의 자비보살입니다. 12년째 신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문. 네. 아우, 상문. 겁나죠. 주당. 네. 그죠? 네. 네. 예. 네. 아, 상문 주당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올해 개띠분들 상갓집 조심하셔야 돼요. 오,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하나 있어요. 또 저희 오래된 신도님이신데 그때 나이가 40 중반쯤이셨어요. 부부끼리 오시는 분들도 너무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잘 지내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올해 상문집을 안 갔으면 좋겠다. 상갓집을 우리가 해년이 안 좋을 때 상갓집 잘못 갔다 오면은 우리가 주당 맞았다 그래요. 상문 주당. 또 내지는 개꼬 걸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갓집을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은 또 이분이 하고 계셨던 일이 인사팀이었고 또 한 회사의 간부셨기 때문에 그런 대소사 일을 안 가실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서도 올해는 가지 말아라.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봉투만 보내고 밑에 직원을 보내라. 올해는 가면 안 좋겠다. 안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간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해외 출장 중이셨는데 해외 출장지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 처리라든지 시신 수습을 한국으로 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해외를 안 나가고는 안 되는 거라 시신 처리를 하러 안 가고는 안 되는 거였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 처리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분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두 달쯤 있으니까 이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창백해져.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이랬더니만은 아 보살님 요즘 자꾸만 호흡이 가파르고 이 숨이 자꾸 가쁘다고 살을 좀 빼. 살을 쪄서 그런 게 아닐까. 병원을 가봐봐. 일단 또 너무 친하니까 너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갈 수가 없는 또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원인 없는 징후가 발견됐고 변명이 없는 징후다. 어떤 징후였냐면은 심장이 안 뛴다. 심장이 지금 25% 정도인가 밖에 기능을 못한다. 이분이 언제 어느 때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제 아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상문주당이다. 상가집 잘못 갔다 온 죄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이분 목지로 급하게 가서 이제 풀었죠. 풀고 이제 맨 처음에 검사했던 병원에서 안 돼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대학병원에 그 차트 그대로 들고 들어가니까 응급실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바로 스탠드로 검사를 하면서 막힌 혈관을 바로 그 자리에서 뚫을 건데 이 사람이 이걸 검사를 하는 도중에도 잘못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돼도 자기네들은 책임 못 진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갔는데 막힌 데가 없대요. 우리가 전날에 풀어버렸잖아요. 네네네. 풀어버리고 나니까 막힌 데가 없대. 그쪽에서도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심장암일 수도 있다. 심장암은 무슨 암이야. 안 가졌더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주당이다 이거는. 이렇게 풀고 나면은 점차 회복될 거다. 그래도 우리가 무속만 믿어서는 안 되니까 또 병원 치료도 같이 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당 급하게 풀어놓고 병원 치료는 치료대로 받고 의사들도 굉장히 의아했던 일이었죠.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나. 그래서 의사는 자기가 살린 줄 알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분은 이제 둘째 계획이 돼가지고 예, 아름답게 둘째를 기다리면서 숨 잘 쉬고 산답니다.